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. 오후 4시에 그걸 또 갑자기 왜 열어가지고. 그러니까요. 아니 저 같은 사람도 별거 아니지만 본회의장 가서 앉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게 찍힐 수 있다라는 초선에 우리 최강욱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단 말이죠. 의원들도 다 그런 거 생각합니다. 그래서 본인들 그 이제 컴퓨터 그러니까 그 회의장에 가면 모니터가 있는데 그 모니터에는 그 의사일정 진행 상황도 있지만 그걸로 인터넷으로 뉴스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뭐 그래요. 그걸로 절대 안 본다고. 그러니까 찍히기가 너무 편하니까. 그렇죠. 그럼 이번 휴대폰도 약간 의도적으로 보이게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.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분들은 뭐 100% 이건 의도적이다라고 보시는. 권성동 씨가 무슨 초선의 바보도 아니고. 그리고 또 11시에 문자가 오니까 대통령 문자니까 빨리 답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했다면 혹시도 모르겠는데. 지가 보내는 거 아니에요? 시간이 지나고? 오후 4시에 갑자기 왜 그거를. 네, 국회 본회의장은 수십 대의 카메라와 취재진이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속 내용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입니다. 맞아요. 그래서 약 일주일 전 송원석 원내수석부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모인 단체 채팅방에 휴대전화 노출 주의령을 내렸는데 소용이 없게 돼버렸습니다. 네. 대통령께서 무슨 뭐 일일이 지침을 주시거나 하신 일이 없습니다.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싫어하셨다는 소문이 원치 않는 방식과 타이밍에 방증된 것 같아서 정말 유감스럽고요. 당뇨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당대표로서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향후에 또 본인의 정치적 그 입지 내지는 성취와도 직결되는 비공개로 해야 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순소리하고 건의해야 될 얘기와 또 공개적으로 할 얘기를 좀 명확하게 좀 가려줬으면 하는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.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. 우리 자식하고 동갑이니까 반말 좀 하자. 했냐 안 했냐 엄마. 이준석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. 버스킹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찾아와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준석입니다. 오늘 제가 노래 한 곡 하도 되겠습니까?